매년 여름 7월에는 밴쿠버의 큰 축제인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야 집에서 나왔습니다. 불꽃놀이가 막 시작했습니다. 금년 참가국은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영국입니다. 불꽃놀이 있는 날은 보통 낮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들은 불꽃놀이 폭음을 아주 무서워하죠. 저는 강아지 방석을 화장실에 깔아주고 소리가 되도록이면 덜 들리게 해줬습니다. 불꽃놀이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여기가 매일 아침 제가 산책하는 곳입니다. 화면 가운데 쪽 네모난 건물이 층계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층계 오르내리기를 하는 곳이에요. 불꽃놀이를 가까이 보려면 물 건너쪽이 더 좋습니다. 거기가 다운타운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불꽃놀이를 하는 바지선 가까이로 보트를 타고 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 위에 보트들이 보이죠? 수십만 명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팀 포르투갈의 불꽃놀이 솜씨가 아주 굉장합니다. 불꽃놀이 시간은 25분 정도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는 주차 공간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불꽃놀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나가면서 불꽃놀이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잠깐 뒤돌아서서 더 구경했습니다. 수요일 말레이시아 때는 조금 앞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